이 태국 아시안게임 대표팀이 만약에 이번에 금메달을 딴다면 태국 축구협회에서 따로 18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상금을 또 걸었습니다. 네, 경기 앞두고도 뭐 배성재 감독한테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이 경기 어떤 그런 지원책도 있지만 대단하게 지금 많은 선수와 감독들 데리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재성 빼주고 임창호의 크로스도 모읍니다. 헤딩! 걸려! 골입니다! 선제골 뽑아냅니다. 이정호! 야, 이정호 선수가 정말 4강전 또 뭐 8강전에서도 엄청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연속해서 중요한 거 만들어주고 있네요. 한일전의 주역이었던 이정호 선수가 전반전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네, 만들어야죠. 자, 다시 한번 찍어 올려주고 야, 다시 한번 이재성! 네, 넘어졌는데요. 반칙! 네, 페널티킥! 페널티킥입니다. 대한민국 추가골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이재성 선수가 만들었어요. 네, 약간 방향을 따라왔어요. 네, 장현수 그대로 슛!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골 만들어내면서 2-0 그대로 스코어 유지됩니다. 뭐 오른쪽 안 되면 왼쪽 가겠다. 아이 뭐 배짱 투둑하게 때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배성재 감독과 함께 저희가 좀 하프타임에도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그 두 명의 배성재와 오늘 또 하려고 하니까 쉽진 않네요. 네. 자, 빠르게 올라옵니다. 빠르게! 자, 왼발 기회를 가져가지 네. 못하게 되는데 슛! 김승규 처리! 잡아내고 그다음 손크라스네요. 손크라스. 주진이 다가서 타프에. 이거 안 돼요. 김승규. 슈퍼 세이브입니다. 야, 김승규 두 번의 결정적인 기회를 막아냈습니다. 정말 한국의 야신이 여기 있군요. 네. 여기 있군요. 네. 자, 상대 감독의 표정이 김승규 키퍼의 능력을 말해줍니다. 날 꼭 기억해.